정책위의장 최희배입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쓰비시 전기, 히타치 오토모티브 시스템즈, 덴소, 다이아몬드 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 4개사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4개사에 얼터네이터, 점막 호일을 공급하면서 10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 경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단합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EU에서 2016년에, 캐나다에서는 2017년에,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제재를 받은 국제적 담합 행위였습니다. 공정위도 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2014년 조사를 시작했지만 5년 만에 이제야 결론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늦장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의 늦장 대응과 정무적 판단이 오히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미쓰비시 등의 사건을 계기로 국제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할 경우 조속한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게 진행할 필요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철저히 빠른 수사를 통해 이들이 다시는 국내에서 담합 등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질 근절 공정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선박 건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총 29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시작된 이후나 또는 작업이 다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깎고 날짜를 조작하는 등 한진중공업의 갑질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위반이 상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해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갑질을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31일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도 중견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은 큰 돈을 들여 부품 소재 개발을 한들 나중에 대기업이 기술을 빼앗거나 납품 단가를 후려치면 개발할 이유가 없다라며 대기업의 갑질을 우려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 협력 없이는 일본 경제 보복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살아남으려면 공정경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이루어질 때 국내 경제도 성장하고 대외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위반,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판단을 통해 갑질 근절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조속히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인 하도급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에 여야가 모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